좀 장난도 좀 치면서 이렇게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. 네, 그래서 많이 그래 하셨어요.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죠. 진단이 직접 보였다고. 지금 주방 보시면은 지금 아일랜드 식탁에 판상형 구조로 되어 있고요. 넓은 싱크대를 보실 수 있고요. 그리고 여기 수납장, 주방 수납장 있고요. 네, 여기는 지금 냉장고 지금 수납장이고요. 그 옆에는 김치 냉장고 수납을 할 수도 있고, 이렇게 장이 짜여 있는 집은 뭐 렌지라든가 밥솥이라든가 여러 가지 주방용품을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이라서 활용도가 너무 좋을 것 같아요. 네. 네, 여기는 지금 엔지니어 스톤으로 지금 깔끔하게 마무리되어 있고요. 지금 보시다시피 이런 수납 공간도 활용도가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. 보시면은 수납시설 공간이 많아가지고 주부님들이 어떤 동선이나 그리고 음식 하시기에도 요리하시기에도 굉장히 좋을 듯 합니다. 여기 다용도실도 보면 넓은 면적으로 건조대와 세탁기가 놓고도 굉장히 수납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좋은 공간일 것 같아요. 공간이 기본적으로 정말 넓어요. 네, 그리고 여기가 거실입니다. 그리고 이중창으로 되어 있고, 지금 여기가 고층이라서 뷰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. 앞에 보시면은 경산감년공원이 보이고요. 그리고 앞산이 정면으로 보입니다. 중심 상업지다 보니까 거의 높은 건물이 막혀 있는데, 여기 같은 경우는 연구뷰로 지금 감년공원까지 나오는 전망이라서 입주민분들이 굉장히 만족도가 높으실 것 같아요. 네. 네, 여기는 지금 아트월 특화가 돼 있어가지고요. 너무 고급지고, 지금 타일도 폴리싱 타일로 깔려 있어가지고 너무 깨끗하고 넓어 보이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. 네. 네, 여기는 안방뷰도 너무 좋고요. 고층뷰가 멋지게 펼쳐져 있네요. 그리고 여기 보시면 파우더룸, 요 파우더룸 옆에도 수납 공간이 있습니다. 네. 그리고 여기는 부부 욕실로서 보시면은 고급스러운 자재와 깔끔한 욕실을 만나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네, 여기는 지금 드레스룸이 일자형이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 있는 드레스룸이라서 뭐 여행용 가방이라든지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이 더 확보가 되고, 또 동선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여기는 대피 공간이네요. 대피 공간도 지금 이렇게 열려 있어 가지고 환기에도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. 네. 여기는 안방 발코니라서 저희가 아침에 일어나면 창문을 통해서 바로 햇빛을 볼 수 있고 고층 뷰를 감상할 수 있는 너무 좋은 공간인 것 같아요. 지금 여기는 작은 방인데요. 여기도 깔끔한 지금 모든 수납하기에 굉장히 좋은 공간인 것 같고요. 시간이라서 공간 활용도가 굉장히 넓을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이곳은 지금 주방 패턴인데요. 지금 수납 공간도 좋고, 일반적으로는 알파룸 있거나 팬트리 있거나 이렇게 저희가 옵션 선택인데요. 지금 이곳은 팬트리도 있고 그 옆으로 또 방이 또 있습니다. 소장님, 여기는 어떤 방인가요? 여기는 서재방인데요. 보시면은 이렇게 43평만에 학습 공간 강화형이라고 해서 여기 이제 컴퓨터나 그리고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는 책상 그렇게 둘 수 있는 학습 공간 강화형이라고 이게 굉장히 호응이 좋습니다. 여기도 지금 작은 방인데요. 깔끔한 붙박이장이 있어서 수납하기에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. 소장님, 근데 보다 보니까 여기 구석에 이렇게 각진 부분이 조금 있더라고요. 네, 여기는 뭐 실제는 몇 평 되지도 않고 또 이런 부분이 있는 반면에 또 서비스 면적이 굉장히 넓기 때문에 그걸로 보완이 충분히 될 것 같습니다. 보완이 충분히 되고도 남을 것 같아요. 네, 맞아요. 그리고 지금 43평에 대망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현관 팬트리예요. 현관 팬트리도 안에 보면 굉장히 면적이 넓고요. 뭐
캠핑 하시는 분들, 그리고 낚시하시는 분들, 유모차 자전거 수납하기에도 좋을 것 같아요. 그리고 보통은 저희가 팬트리가 있으면 신발장이 없는데요. 여기는 신발장도 굉장히 크게 자리 잡고 있어요. 전혀 불편함이 없으실 것 같아요. 전반적으로 오늘 날씨도 너무 좋고요. 그리고 저희가 늘 체감하던 그 서비스 면적이 실제로 저희가 눈으로 보고 나니까 정말 넓다. 그리고 동강거리가 시내 한 중심가에서 이렇게 넓을 수가 있을까? 전체적인 그 힐스테이트라는 그 입지, 브랜드 이런 거에 많은 사람들이 만족을 하실 것 같아요. 네. 소장님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 해주시겠어요? 네, 오늘 부족했지만 끝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. 저희는 여기 힐스테이트 백사동 앞 힐스테이트 유진 부동산에 위치하고 있으니까 언제든지 오시면은 친절하게 커피도 한잔 드리면서 성실하게 준비해 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.